네, 먼저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로켓 발사 업체 스페이스X가 미국의 대표 통신 업체인 T모바일과 손을 잡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 내년에 선보일 이 스타링크 V2인 건데요. 이 미국은 거주지 외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스페이스X의 위성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그런 불편함이 줄어드는 건데요. 이 T모바일은 현재 미국의 48개 주에서 인터넷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보유한 이용자도 1억 900만 명이 넘어섰는데요. 현재는 이런 인기 있는 요금제에 이 서비스를 포함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. 아직 구체적인 가격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향후 산간 오지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낸 만큼 앞으로 더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고 이 코로나19를 치료한 이후에도 증상이 재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이 CNN에 따르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일부의 사람들이 음성 판정을 받은 지 며칠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. 이 앞서 팍스로비드로 치료를 받았던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음성 판정 후에 나흘 그리고 격리 해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재발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. 이 화이자는 자체 임상을 거쳐서 이 코로나19 환자가 3일 이내에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입원과 사망률을 89% 감소시킨다고 밝혔었는데요. 이 전문가들은 복용 효과 자체는 이견이 없지만 이렇게 재발하는 사례가 현재 드물진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완치 후에도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코로나19의 자연적인 특성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더 많은 연구도 앞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편 이 코로나19의 메이저 리보핵산 백신 개발을 선도했던 이 모더나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모더나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백신 제조 과정의 핵심 기술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소장을 냈는데요. 이 모더나는 인체 이상 면역 반응을 방지하는 화학적 변형 기술 등 2010년부터 2016년 이 특허를 출원한 기술들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이 한편 메이저 리보핵산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은 모더나와 화이자 그리고 바이오엔테크뿐인데요. 이 모더나는 올해 3월 8일 이후부터 판매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. 이렇게 3월 8일 이후란 기간을 특정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건데요. 이 특허 전쟁에 나선 이 기업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광고를 보면 요금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. 현재 미국 내 넷플릭스의 요금은 스탠더드가 약 $15 정도인데요. 이 인하된 요금은 7에서 $9 정도로 책정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1시간당 약 4분의 광고를 반영하는 이 방안을 추진 중인 건데요. 일반적인 케이블 TV는 1시간당 10에서 20분에 달하는 광고를 편성 중입니다. 따라서 이 블룸버그는 넷플릭스의 방안이 동종 업체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. 이 넷플릭스는 광고 멤버십을 도입하면서 광고가 시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기도 했습니다. 이 그동안 광고 없는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인기를 누려오던 넷플릭스가 최근 경쟁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이 시청자가 많이 이탈하기도 했는데요. 과연 이 같은 방안이 떠나간 시청자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.